보여? 뭐가 좀 보여? 나 이번에 합격한대. 6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31살 용씨. 돌 하르방 하나가 보여. 쪼그라든 돌 하르방. 안 서 있고? 안 서 있고. 이렇게 취직 못 하다 간 이번 생에 자식 낳기도 글렀단 뜻인가? 야, 김병정. 오빠! 김병정이라뇨. 저 이제 제니퍼라고요, 제니퍼. 미안하다. 전말 말고 부적인 한 장 써요. 부적? 좋은 기운이 깃들 테니까 이 꽃보살을 믿고 5만 원만 내요. 안 좋은 상황 속에 몰려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대학 졸업 후 달동네 고시촌에 박혀 공무원 시험 준비만 6년째. 산후에도 등급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다. 금수저 태생, 시선을 강탈하는 외모, 신의 은총을 싸그리 몰빵받은 완벽한 두부. 나는 폐기 처분돼야 마땅할 쓸모없는 등외 등급이다. 그날 저녁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던 용식은 우연히 동창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야, 너 도용식 아니냐? 반장했던 그 용식이. 그러지 말고 앉으라니까. 아니야, 됐어. 두 시간만. 예? 두 시간만 빌릴게요, 두 시간만. 야, 간만에 하는 동창인데 너도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태진은 알바생인 용식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용식이는 뭐 알바만 하고 있는 거야? 시험 준비도 하고 있어. 우리 반 반장이었던 도용식도 결국엔 공시생이 되셨구만. 학창 시절 땐 친구들 중 가장 잘 나가던 용식이었고 태진은 그런 용식을 조롱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죠. 31살에 벤처기업 대표라니 진짜 대단하다. 조그만 IT 회사 대표가 뭐 대표냐? 야, 조그만하기는. 연매출이 30억 넘는다지 않았어? 아니, 50억. 자, 가자. 가자.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용식. 진짜 얼마나 왔냐? 다들 어떻게들 가나? 대신 들어가자. 용식이는 어떻게 가? 아, 집 가까워서 걸어가려고. 야, 차 타고 가. 아니야.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뒤 용식은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숨겨왔던 취향인 핑크덕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건 바로 핑크색이었죠. 컬러 테라피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퍼스널 컬러가 있다고 한다. 핑크색에 대한 애착이 본격적으로 심해진 건 긴장되고 불안하고 위축되던 순간 핑크색 손수건에 얼굴을 묻자마자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졌다. 아, 그놈의 시험이 오직이 고로코롬 철석같이 안 붙냔 말이야. 나 월세 생활비까지 버느라고 하루에 8시간씩이래. 근데 나보고 어떻게 붙으라는 건데? 큰 소리도 자격이 되는 놈이 치는 거다. 열심히 할게요. 매일같이 엄친아와 비교당하며 용식의 자존감은 더욱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도 뚫고 올라오는 남자의 본능. 내가 위로해 줄게요. 금방 생물학적 본능에 지배당하는 꼴이라니. 나의 신체만큼은 건강하단 걸 증명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용식은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나 서야 할 게 서지 않았고 소중이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용씨. 진짜로 서야 될 게 안 선다. 사실 용식이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년 전. 정말 구질구질해 죽겠다고. 희진아. 오빠 잠자리마저 별론 거 알아? 오빠 기 살려주려고 좋은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 좋은 척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내 마지막 여자친구였던 그녀의 잔인한 배트 폭행은 고스란히 나의 트라우마가 됐고 그 후로 난
그 누구 앞에서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건 상황이 다르다. 어떠한 심적 압박도 없는 우리 집에서 왜? 도대체 왜? 한편 발기부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 루다. 아, 예. 잘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정액은 여기 받아오세요. 아니, 그 저기요. 아직 좀 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딱 잡고 여기 응? 붕들어 좀 몇 번 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몹시 작네요. 끔찍하네요. 변태 같은 환자에겐 참교육을 시전하는 사이다 성격의 루다였죠. 아, 외국인이랑 비교를 하네. 루다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 지혁과 얼마 전 헤어진 사이였는데요. 지혁 씨. 자기가 내 친구들한테 저녁 사겠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내 입장은 뭐가 돼? 여기 맛있는 거 이거 먹고 기분 풀자. 자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냥 동네 길바닥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내 마음 좀 알아주고 사과해 주길 바랬다고. 왜 웃어? 아, 그렇잖아. 돈 많이 들여서 기분 풀어주면 그건 진심이 아닌 거고. 소박하게 사과하면 그 진심인 거야? 어차피 얼마 못 가서 풀 거잖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하는 지혁에게 질려버린 루다였죠.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 네 인맥들 통틀어서 나보다 잘난 놈 있어? 있어. 뭐가? 자기보다 잘난 남자 있었다고. 내 첫사랑. 첫사랑? 응.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보다 훨씬 잘났던 내 첫사랑. 아직도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어. 보죠. 옛날에도 멋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근사한 사람이 됐을지. 아, 지금쯤 걘 뭐 하고 있을까? 지혁보다 더 괜찮은 남자였던 루다의 첫사랑은 바로 용식이었고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용식. 그게 안 서서요. 발기부전이시고요. 기본 검사부터 하실게요. 곧이어 들어오는 의사는 바로 루다였죠. 더 내리세요. 더. 항문 위쪽으로 드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발기가 안 되셨죠? 도용식. 잠시 후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혹시 용식이? 너 진짜 도용식이야? 그녀다. 내 첫사랑. 너 아직 제대로 지키는 거야? 학창 시절 변태를 마주친 루다를 구해준 용식이었고. 뭐해봐요. 괜찮아요? 야. 너 도영고 1학년 맞지? 방금 진짜 고마웠어. 집이 어디야? 그렇게 썸 기운을 내뿜으며 친구 사이가 된 용식과 루다. 꿈에도 몰랐던 그 시절. 그때 그 도영식이라고? 루다는 자신이 생각하던 멋진 용식이 아닌 후줄근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놀란 용식도 황급히 도망치는데요. 저기요! 이 핸드폰! 용식의 핸드폰을 지혁이 줍게 됩니다. 그날 저녁 군대 후임이자 무당으로 활동 중인 꽃보살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데요. 완전 운명이네. 엎드려서 거시기 깐 채로 재회한 게 그게 운명이냐? 오늘 의사가운 입은 걔를 딱 보는데 걔는 투뿔이더라고. 나 지금 핑 쪽팔린다. 같은 시각 루다 또한 동생에게 용식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신이라도 봤냐? 차라리 귀신을 봤던 거면 좋겠다. 나 오늘 도영식 만났다. 언니 첫사랑? 발기부전이더라. 어머, 근데 진짜 너무 실망인 거 있지?
용식 오빠 뭐 하는 사람인데? 직업은 몰라. 아니 직업도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도대체 뭐가 실망이라는 거지? 아니 전반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그냥 엄청 찌든 고시생 같은 느낌이랄까? 맨날 돈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네 어쩌나 해놓고 결국 언니도 겉모습이 중요한 속물이었어.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동생이었죠. 다음날 동생의 말대로 용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 루다는 용식을 만나기 위해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데요. 나 딸랑이라서 어떻게 도용식을 찾아. 아 얘는 왜 전화도 안 받아. 아 맞다 핸드폰 잃어버렸지. 아 그래 여기가 고시촌이기도 하지. 동네를 돌던 루다는 누가 봐도 개백수 같은 모습의 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용식 나랑 브런치 할래? 내가 지금 바쁘진 않은 건데 다행히. 그렇게 얼떨결에 루다와 브런치를 하게 된 용식.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도 몇 마디 못 나눴잖아. 네가 어제 왜 그렇게 허겁지겁 갔는지는 나도 충분히 이해해. 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 그럼 지금은 뭐하고 지내? 구급? 구급을 6년간 준비했다고? 루다의 질문에 당황한 용식은 태진의 스토리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요. 조그마한 IT 회사 운영하고 있어. 아직은 연매출 한 3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50억 넘을 것 같아.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 회사를 인수해서 지역시장 배달 앱을 론칭할 계획이거든. 아 이게 몇 달째 사무실에서 밤샜더니 꼬리는 그렇지? 바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용식의 이야기를 들은 루다의 표정은 밝아집니다. 너 발기부전 치료는 어떻게 하려고? 네, 일시적인 현상 같아서. 하긴. 너 몇 달째 밤새서 피곤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실은 어제 나 좀 오해했었어. 오해? 너 나이 때 발기부전 겪는 남자들이 대부분 시민성 발기부전이거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님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아. 너 겉모습만 보면 수년째 시험 못 붙은 공지생 같아. 전곡을 찌르는 루다의 눈썰미. 미안해. 장난이 좀 심했지. 미안. 한편 지혁은 루다의 동생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오, 웬일이야? 아, 저 언니가 지갑 놓고 갔길래 가져다 주려고요. 그 언니 아직 출근 안 한 것 같은데? 아직도요? 첫사랑이랑 할 얘기가 어지간히 왔나 보네. 첫사랑? 그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대요. 그래, 그 지갑 나한테 줘. 네. 내가 살라 그랬는데. 에이 됐어. 야 잘 나가는 친구가 사는 거니까 나 부담 안 가진다. 물론이지. 아 대신에 나 전화 한 통만 빌려주라. 핸드폰 좀 잡게. 자기보다 잘난 남자 있었다고 나한테. 예, 핸드폰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 한남동에 도마인드 의원입니다. 편하실 때 찾으러 오세요. 예. 이거 루다 번호인데? 용식의 폰으로 전화를 받은 지혁은 폰의 주인이 루다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루다 첫사랑. 종종 연락해도 되지? 여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 여자친구 있었구나. 그래, 그럼. 만나서 반가웠어. 짧은 만남 후 인연을 이어가려 한 루다였지만 철벽을 칠 수밖에 없는 용식이었죠. 아니 밥값이 너무 비쌌어. 됐어 이제 다시 볼 일도 없는데. 그날 오후 핸드폰을 찾기 위해 지역의 병원을 찾아간 용식. 떨어뜨린 데가 하필 왜 여기냐고. 여기에 그 핸드폰 맡겼다고. 핸드폰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 예. 여기요. 사례금을 드려야 되는데 여분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지혁은 루다의 말과는 달리 초라한 용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이저스. 어, 야가 루리가 주고하더라. 곧바로 루다를 떠보기로 하는데요. 지갑도 없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출근했어? 첫사랑 만났어. 뭐 어땠는데? 여전히 멋있던데? 연매출 50억짜리 IT 회사 대표더라고. 제가 알바를 가야 돼가지고요. 도지혁 씨보다 잘난 남자가 너무 많아. 아, 쟤 어쩌지? 한편 용식은 오늘의 운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근데 첫사랑 언니 말고 누구 또 안 만났어요? 왜? 오늘 오빠 운세에 귀인이 있다던데. 오빠 인생을 바꿔줄 귀인. 정신과 의사 하나를 만나기는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이 오빠 발기부전 고쳐주려나 봐. 꼭 잡아요, 꼭. 어? 귀인을 놓칠 수 없었던 용식은 지혁을 다시 찾아가게 되고. 예, 우선 첫날이니까 용식 씨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용식 씨가 살아온 얘기. 지혁은 용식이 살아온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한 편이었는데 고3 때 아버지가 선 보증이 잘못되면서 집이 어려워졌어요. 공무원 시험 두 번 떨어지고 나서부터 핑크색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졌어요. 다음 상담 때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본인의 장점을 생각해보세요. 용식에게 숙제를 내주는 지혁. 고맙습니다, 선생님. 용식은 자신의 장점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정미라. 키? 그렇게 첫 번째로 찾은 장점은 바로 피지컬이었죠. 한편 지혁은 용식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루다에게 협업을 제안하는데요.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에 자존감은 바닥, 거기다 발기부전까지. 너무 안쓰럽잖아. 뭐 그런 의도라면 좋아. 자, 아무래도 비뇨기적 치료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날 용식은 결국 루다에게 한 거짓말을 모두 들키게 되고. 도용식. 나이 31에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에 자존감은 바닥. 너 IT에서 대표라. 창피함을 느낀 용식은 치료를 거부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용식 씨. 일단 들어갑시다. 우선 치료부터 받아. 루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지혁에게 크게 실망하는데요. 여의사 앞이라 창피했나 봐. 연기 그만해. 어떻게 알았니? 내 뒷조사했니? 미행했어?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내 첫사랑의 실체를 알고 황당했겠지. 내가 우스웠겠지. 루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농락하니. 뭐 하나 볼 것 없는 초라한 인생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볕든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가끔 드는 볕조차 없는 아주 축축하고 캄캄하기만 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그날 저녁 지혁은 용식을 한 달 안에 변화시키면 자신이 사과하겠다고 제안하는데요. 너 아까 그 남자가 네 첫사랑이라며. 넌 그런 사람도 좋아해놓고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데. 걔 정말 괜찮은 애였어. 사는 게 좀 꼬였고 그래서 잠시 웅크려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네가 뭐 그 사람 병 고쳐주기라도 하게? 어,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줄 거야. 오케이, 좋아. 네 인생에서 나보다 더 괜찮았다는 그 남자, 그 남자 진짜 실체가 뭔지 한 달 안에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거만했던 거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할게. 곧바로 용식을 찾아간 루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용식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민폐야.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용식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살만한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어. 내가 네 초라한 인생을 단숨에 바꿔줄 순 없지만 적어도 거기는 치료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발기부전 치료받아, 도용식.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주면 안 돼?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고!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우리 사귀었을 거야. 과거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썸을 타던 용식과 루다.
갑자기? 네가 영화 천만 넘으면 내가 네 손 하나 들어줄게. 대신 천만 못 넘기면 너가 내 손 하나 들어줘. 소원이 뭐? 내 소원이 뭐냐면 루다가 고백하려던 날 부리의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죠. 추격자 관객 수는 507만 명. 내가 이겼어. 내가 내기에서 이기면 빌려고 했던 소원은 나랑 사귀자는 거였거든. 그 사고 때문에 덜컥한 아빠가 날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린 사귀었을 거야. 그만큼 넌 나한테 아쉽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꼴 못 보겠어. 발기부전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던 환자들이 발기부전 완치 후에 삶이 달라진 케이스 나 많이 봤어. 내가 도와줄게. 기다릴게. 다음 날 루다의 진심이 통한 용식은 치료를 받기로 하는데요. 용식아! 생각했어. 금방 고쳐질 수 있어. 결국 데려왔구나. 대단하다 했다. 그 기계장치가 진동하면서 밑을 자극할 거야. 그게 물리치료가 되는 거니까 참아. 그렇게 본격적으로 용식의 소중이를 고치기 위한 치료가 시작되고 수고. 나 못하겠어. 그냥 치료 이거 어떤 걸로 해줘라.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냥. 집으로? 어. 좀만 기다려? 어. 어? 어떡하지? 용식의 생활 습관까지 싹 다 고쳐야 했죠. 어머. 어머머 이게 뭐야? 왜 이런 바지 진짜 입으면 안 돼. 스키니지. 가죽이 웬 말이니. 이런 거 절대 입지 마. 알겠어? 다 안 돼. 어, 야 이런 거 먹으면 어? 없던 병도 생기겠다. 샐러드 하루 하나씩. 야동 취향까지 코칭해주는 루다. 동양 철학, 찬유하다, 후끈? 취향은 존중하겠는데 웬만하면 좀 현실적인 걸로 바꿔봐. 좀 이입이 쉬워서 효과가 좋거든. 다음 치료 계획은 수영이었고 루다의 모습을 본 용식은 설레는데요. 그대만 빛나는 명세요. 왔어? 어. 내가 이렇게 꽉 끼는 거 입으면 혈액순환에 안 좋다고 했잖아. 빨리 벗어. 수영 꼭 해야 돼? 어. 수영은 꼭 해야 돼. 고환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적합한 운동으로 수영만 한 게 없어. 잠시 후 수영장에서 얄미운 동창 태진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입을 가만두지 않는 태진. 차가 싸지 않을 텐데. 아,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할 거 다 하면서 시험 준비는 언제 하려고 그래? 어? 나 같으면은 이 연생활도 사치다 싶어서 그냥 1분 1초 궁금할 것 같은데. 아휴. 그러던 그때 루다가 등장해 용식을 구해주는데요. 자기야. 누구야? 설마 여자친구? 아, 저... 그럼 엄마겠어요? 야, 와,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IT 회사 사장이에요.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용식이랑 같이 셋이 식사 한번 하실까요? 혹시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같이 만나서 먹어도 좋고요.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요. 제 친구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현실 파악이 안 돼서 언제 여자친구 사귀고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요? 바로 참교육을 해주는 루다였죠. 루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용식이 답답했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 너 왜 가만히 있어? 틀린 말 아니잖아. 뭐? 괜찮아. 그런 얘기도 익숙해. 오늘 고마웠어. 조심히 들어가고.
잘 가. 아,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아, 옛날에 진짜 멋있는 애였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용식의 모습에 과거를 회상하는 루다. 누가 그딴 걸 먹어. 아니 다들 뭐 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 돌리지 누가 두부김치를 돌리냐고. 됐어, 가져가. 아이고 이 녀석. 저 싸가지가. 할머니. 야. 우와, 두부김치네. 아이고, 먹어. 항상 넉살 좋고 자신감 넘쳤던 용식이었죠. 그런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지. 그날 저녁 학회 모임에 참석한 루다. 그때는 그래도 그거 받아주느라고 힘들겠다 야. 힘들 거 뭐 있어요? 헤어졌는데? 왜 말 안 했어? 저희 더 이상 안 만나요. 야, 그럼 지혁이한테 여자 소개시켜준다? 네? 같은 자리에 있던 지혁에게 여자 소개가 들어오는데요. 스테프 킴? 그 미스코리아 출신의 존 소킨스 들어간 여자? 지혁이는 그 여자 벌써 만났었어. 어? 스텔라 킴 걔 첫사랑이 지혁이라고. 그렇게 완벽한 여자의 첫사랑이요? 우리 도지혁이었다고? 도지혁 클래스 대박이다. 루다, 네 첫사랑은 어때? 짠 할까요? 짠? 어, 그래. 첫사랑 얘기에 할 말이 없어져 버린 루다였죠. 지혁은 그런 루다를 도발하는데요. 선배들 말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짓궂잖아. 누가 신경 쓴대? 그 친구 치료는 할 만해? 어, 시작이 아주 좋았어. 시간 문제는 무슨?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닌데 지금.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그래, 심리치료의 기본은 트라우마에서였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냐. 다음 날 용식은 동네 아저씨들의 개싸움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혈기왕성한 놈은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조치라니? 혈기왕성한 게 죄야? 우리 준삼이 4살인데 사람으로 치면 30대 초반이야. 30대 초반이 혈기왕성하지 못하면 그게 등신이지 그게! 등신이지 그게! 등신이지 그게! 왠지 모르게 기가 죽는 용식이었죠. 개나 죽는 아주 똑같구만 똑같아 이건. 영이 웬일이야? 너랑 같이 갈 데가 있어서. 어디? 루다는 용식을 옷가게로 데려가는데요. 괜찮네. 이걸로 가자. 근데 어딜 가길래 이렇게 옷까지 사는 거야? 있어, 그런 게. 마사지 샵을 돼? 너 발기부전 치료하러 온 거야? 어서오세요. 오늘 커플 마사지 뵙네요. 안녕하세요. 깔끔한 차림에 용식을 데리고 간 곳은 바로 용식의 전 여친이 일하는 마사지샵이었죠. 루다는 용식의 전 여친에게 잘릴 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니, 오빠랑 데이트한 다음 날이면 꼭 이런다니까요. 왜요? 오빠가 밤새 잠을 안 재우거든요. 난 그렇게 잠자리 가지고 남친 탓하는 여자들 이해 안 가더라. 아니, 자기가 바드바드 매력 있는 여자면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못 그러지. 안 그래요? 이 상황이 불편한 듯한 용식이었는데요. 좋다.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아주 잘했어. 잠시 후 전 여친과 대화하는 용식을 보게 되는 루다. 잘 지냈어? 오빠 좋아 보이더라. 새 연애 시작한 거 축하해. 희진아, 고마웠어. 뭐가? 나 같은 놈 오랫동안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용식은 자신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전 여친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네가 내 옆에 없었더라면은 나 훨씬 더 빨리 망가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용식이 이해되지 않는 루다였고 용식의 사랑은 복수 같은 것이 아니었죠. 네 발기부전의 시작이 저 여자였잖아. 아무리 트라우마 치료여도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 희진이한테 상처를 줬잖아.
넌 지금 저 여자가 받은 상처가 더 중요해? 제가 너한테 퍼부은 악담은 생각 안 나?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아무리 헤어졌어도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내 지난 상처 치우자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줘? 어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나 위해서 생각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오늘은 네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내 지난 상처 치우자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줘? 어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용식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진 루다는 자신이 했던 사랑을 떠올리는데요. 지혁 씨. 어. 우리 연애한 1년 반 동안 사랑한 걸까? 누가 그러더라. 내 상처 없애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내는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린 늘 그래왔단 생각이 들어. 루다와 처음 만난 날을 회상하는 지혁. 팔 좀 줘봐요. 이렇게 좀 잡고 있어볼래요? 뭐? 이제 구급차 올 때까지 팔을 심장보다 높이 들고 있어야 돼요. 루다가 지혁을 치료해주며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야, 벌써 3시간째야. 너 힘들지도 않아? 스트레스 많을 때 이게 짱이야. 약간 놈이랑 헤어진 게 뭐 그렇게 속상한 일이라고. 남친에게 차인 루다에게 고백을 하며 둘의 사랑은 시작되었는데요. 차라리 좀 더 가치 있는 일로 시련의 아픔을 극복해보는 건 어때? 이를테면 나랑 사귈래? 과거와는 너무 다른 현재 상황에 생각이 많아진 지역이었죠. 다음 날 동네 개의 새끼 강아지들을 보게 된 용씨. 사람이 자식들이구나. 아니 뭘 먹어서 키웠길래 애가 이렇게 힘이 좋아? 준삼이 너 정말 대단하다. 응? 오지 마! 또 한 번 자존감이 박살나는데요. 오지 마! 오지 마! 바로 개 꿈이었죠. 개한테도 오시다 꿈이라니. 용식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온 루다. 아침부터 우리 동네는 웬일이야? 미안해. 어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랑 희진 씨한테 큰 상처를 줬어. 나도 예민하게 굴었지 뭐. 트라우마 치료를 하더라도 어제처럼 무례한 방식은 아닐 거야. 고맙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아무리 인연 있는 동창이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 말이야.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나도 노력 많이 해볼게. 루다의 사과를 받아준 용식은 다시 한번 노력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원장은 루다에게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 친구 차 도는 점이 있어? 신경 끄시죠? 생각보다 경과가 안 좋아? 발기부전에 직방인 치료제는 딱 한 가지라니까. 이유. 네? 네가 그 환자 첫사랑이었다며. 별 변화가 없어? 선배. 이상하다. 웃겨 진짜. 근데 왜 도영 씨는 나를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생각할수록 자존심 상하네. 생각해보니 자존심이 상한 루다는 그 방법을 써보기로 하죠. 어, 루다야. 전등이 나왔다고? 그렇게 시작된 루다의 유혹 작전. 들어와. 촛불 켜놓으니까 너무 덥다. 내가 좀 잡아줄까? 아니, 뭐. 작전이 제대로 먹히고 용식에게 바로 반응이 오는데요. 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것이 루다가 생각한 계획이었고. 제가 좀 잡아줄까? 아니야, 다 됐어. 어? 현실은 유혹하기도 전에 다 고쳐버린 용식이었죠. 넌 뭘 그렇게 빨리 고치냐? 군대 있을 때 정비병이었거든. 그렇게 용식이 돌아가려던 그 순간. 알아.
예쁘다. 이거 좀 놓고 얘기해. 민망하게. 아! 그냥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이거 어떻게... 간신히 루다를 구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마터면 머리 다 자를 뻔했잖아. 나 단발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알지? 어울린다니까. 마틸다 같지. 마틸다? 미국 가는 거야? 응. 언제 오는데? 몰라. 나 최악락 같지. 마틸다 같아. 진짜? 과거 루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둘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메일 주소가 적힌 노트를 잃어버렸어. 다 뭐 그런 거지 뭐. 넌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사람이 됐을까? 많이 실망했겠네. 여전히 멋진 데가 있더라.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난 사람을 보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뭐? 멋있었어. 아, 딱 커피 한잔하기 좋은 날씨다. 멋있었어. 루다의 말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용식이었고, 내기로 시작한 치료였지만 진심으로 용식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루다였죠. 다음 날 출근하던 루다에게 사고가 날 뻔하고 지혁이 온몸을 날려 루다를 구해내는데요. 괜찮아 루다야? 일어나자. 결국 팔을 다치게 된 지혁. 큰일 날 뻔했어. 이래서 내가 너 안 좋아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데요. 루다야, 어쩌면 난 너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너를 멋있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누르면서 애써 나의 자존감을 세웠던 것 같아 참 못나게도.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달라진 듯한 지혁의 모습에 흔들리는 루다의 마음. 그 시각 삶의 의욕이 없던 전과 달리 다시 밝아진 용식이었고 확 달라진 스타일로 루다를 만나러 가는데요. 커피 한잔하고 가자니까. 나... 한편 루다와 다시 잘해보고 싶었던 지혁은 내기를 그만두자 말하는데요. 이제 장선배한테 넘기자. 네가 그 사람 발기부전 못 고친다고 해도 나 너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 첫사랑이라서 신경 쓰여? 아니, 그럴 리가 있어? 그런 애랑 내가 무슨... 그러니까 얼른 정리하고 우리 관계 집중을 하자. 그리고 전부 듣고 있었던 용식이었죠. 그랬던 거구나. 용식아, 그게 아니고... 너 할 수 있어, 용식아. 내가 도와줄게. 어떡하지? 혹시 첫사랑이라서 신경 쓰여? 아니, 그럴 리가 있어. 대웅씨, 그런 줄도 모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용식은 자신에게 생긴 한 줄기 희망마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분노에 찬 용식은 루다를 찾아가는데요. 네가 나 치료할 수 있댔지? 나도 이런 병신한테 내가 싫어 죽겠으니까! 고쳐달라고 제발! 고개 숙인 용식의 삶은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You Raise Me Up입니다. 윤시윤, 한희 주연의 드라마인데요. 현실의 벽을 견뎌내고 우뚝 서길 바란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섹시발랄 코미디로 오직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You Raise Me Up 추천드리겠습니다. 병신한테 내가 싫어 죽겠으니까! 고쳐달라고 제발!